대봐라. 그만 자고 빌어들라라. 어? 아니 아버지가 안 들어오실 채 날이 막는데 그래 잠이 오니 잠이 와 잘 수가 있어? 아유 영 안 들어오셨어요 엄마? 이거 틀어박기 전에 정신 차려. 아예예 예. 자식이 무슨 소용이니? 자식이 다 뭐에 소용 있는 거야? 제 아버지가 어디서 어떻게 된지 꼼꼼하고 서시지 안 들어오고 있는데도 헐끔 잠만 자는 자식을 무슨 자식이라고? 아예 알았어 엄마 알았다고요. 어머니 아프잖아요. 네 남편 요가 아픈 게 대수냐 너? 그치만요 어머니 제 귀가 찢어지는 것 같은데요 놔주세요. 엄마. 아이고 참 아이고 가상도 기특하. 그리고 웬일이냐 아니 꼽기도 하다. 어? 어디? 똑바로. 말해. 근데 아버지 증발한다 그러시대? 에? 성실히 집 나가고 저 나 이혼하자 소리 하고 아버지 허무해서 못 살겠다고 증발한다고 그러시디? 아유 엄마 그건 에? 그냥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아버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유. 너 뭐 아는 거 있으면 말 좀 해, 이 녀석아. 혜미도 좀 알자고. 아이 엄마, 그게요. 사고인 거 같으면은 벌써 연락이 왔어야 하는 거고. 도대체 지방 세미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 이유 없는 외박이 너희 아버지한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 아니, 그거 저 약주 드시다가 어떤 이쁜 아줌마가 눈웃음 쳐가지고 그냥 주무셨을 수도 있는 거고. 너 막고 혼자... 싶어, 이놈아? 아 그게 네 아버지한테 해당되는 말이야? 엄마 그게 증발하신 거다. 그래 증발한 거야. 아무리 백방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건 증발한 거야 너. 네 아버지라는 위인 그러고도 남어. 아니 그럴만해. 평생을 얼마나 꼼꼼하고 착실하게 거리거리 한번 삐뚤게 나본 적 없이 그렇게 진실하게 살았는데 딸년이라는 건 제 아버지 뒤통수 치고 집 나가고 마누라라는 여자는 응? 거기다 대고 곰투가리 모양 이혼하자 소리 하고 앉았고 에라 이놈의 헛산 인생 다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이 든 거라고. 아니, 저... 내가 네 아버지라도 응? 아, 아버님 아니 웬일이세요? 얼마나 걱정인지 아세요? 걱정을 밤낚시 오고 왔다. 그럼 전화라도 하시죠 아버님. 붕어 먹냐? 네, 어렸을 땐. 아유, 엄마! 아, 어머니! 아. 아니 그래, 아니 그래, 이거 잡자고 잡자도록 사람 피 말렸어? 이거 잡자고 사람 피 말렸어요? 아, 피는 무슨 피 말라? 이혼하자는 사람이. 여보